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 1절부터 7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키워드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8절부터 17절까지는 가나안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가나안 생활의 키워드는 지키라. 8절에 나오는 명령을 지키라. 이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생활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외부적인 정화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정화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적을 멸하시는 외부적인 정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 그거를 통하여서 애굽 왕 그리고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또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을 모두 뒤쫓아오는 군대를 홍해 멸망시키신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은 대적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역을 벌하셨다라는 내부적인 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를 신명기를 북마크해 놓으시고 우리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거기에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의 자손이었고 또 하나는 루벤 자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에서 지명도가 있는 그런 가계의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이 볼 때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모세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느냐, 우리와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루벤 자손이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가 더 우리보다 설치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그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라고 말하였는데 그 동일한 장 30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0절에 가서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절에서는 모세를 대적하였다고 하였는데 30절의 결론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광야 생활 가운데 기억하라 라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적을 멸하시는 외부적인 정화를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 반역을 벌하시는 내부적인 정화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땅, 그 가나안 생활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생활 가운데 보면 키워드는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땅의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 언약의 땅은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땅이다. 새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살피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냥 지형, 지물을 설명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거기에 언약의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의 땅,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거하든지 그 땅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언약의 땅은 얻고 차지해야 될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정복과 차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대적을 멸할 때에 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차지하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땅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전투하고 또 거주하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땅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애굽 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애굽 땅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밭에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11절 말씀에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수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물대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애굽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질맛이 나고 또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더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바가 또다시 두 가지로 대조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13절입니다. 그것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두 가지가 또 대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8절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많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8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15절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어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가?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면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염려였습니다. 사실 거기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렇게 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듯이 시간을 미래로, 이렇게 지금 이 시점보다 미래로 내다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산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소산을 풍성하게 하는 신,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우상, 뭔가 가시적이고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되는 것도 같지 않고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우상은 볼 수 있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또 예배의식, 사람의 그 마음을 빼앗는 그런 숭배, 우상 숭배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인하여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보이는 형태의 예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또 이런 약속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냐,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시는 질문이십니다. 강성함과 장구함과 비와 먹고 배부름과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마음이 다른 곳으로 미혹되어서, 16절 말씀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마음에 미혹이 생겨서 그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된 데서부터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강성함, 장구함, 이른 비와 늦은 비, 먹고 배부름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며 반역을 벌하시며 외부적 정화와 내부적 정화를 일으키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또다시 약속의 땅에서 반복되어질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음의 미혹이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거 좋은 것이 모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에 마음이 미혹되어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